네, 스페너 수고하셨습니다. 특집 방송을 해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노승 것만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은 노승건 검사야. 버퍼가 없죠? 계속 들어오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조금 확인할 게 있는데, 마이크 이거는 새 거예요, 새 거. 새 거로 아예 하나 샀고, 다른 거 하나는 외부 촬영할 때 쓰는 거. 그 고장난 거는 고장난 부분이 안테나 부분이고, 안테나를 교체시켰어요. 교체 그 조그만 거, 요거 있죠, 요거 선. 선, 요게 12만 5천 원이야, 이 조그만 게. 와, 비싸. 비싸, 비싸. 들어오세요. 오늘은 중요한 거 하는 거라서. 좀더 들어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시민고 출신이네, 서울대 법대. 현직 검사와 현직 기자 간의 치열한 진실투쟁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강우산이가 딱 잡았다는 거는 이건 핵심적인 부분이고, 이 바닥에서 단한 번도 패해보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승리를 이끌어왔습니다. 노승근 검사, 봅시다, 우리. 이거는, 검찰의 국정농단이야. 자, 핵심이 노승원 검사가 태블릿 PC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의 문자 메시지가 나왔다라고 했잖아요. 언제? 2016년도 12월 11일.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책임자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승원 검사. 이날 노승원 검사는 태블릿 PC에서 정호성 전 비서관의 문자 메시지가 나왔다고 거짓말했다. 자, 기자회견 부분입니다. 태블릿 PC 사용자는 최 씨가 맞나? 맞다. 최 씨는 두 차례 독일에 갔는데 국제 전화 로밍 안내 등이 태블릿 PC에 저장된다. 문자 메시지 발신과 정전 비서관으로부터 보냈습니다는 문자 수신 내역도 있다. 최 씨가 제주도 갔을 때도 장시호 씨 빌라와 아주 인접한 위치에서 태블릿 PC가 사용된다. 그 외에 저장된 사진도 많이 있다.
즉, 문자메시지 보냈습니다. 이거 거짓말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기자회견 했잖아. 검사가 있으면은 검사 지 혼자 나와가지고 기자회견 못해요. 그 검사 집단에 뭐다? 공통된 결과물이란 거지. 즉, 심수미 기자와 송영석 팀장에 다 이제 드러난 거예요. 뭐가 드러났냐? 노승원 검사가 기자회견 거짓말을 했고, 그 주변에 있었던 검사들, 요거? 아, 이거 좀 잘못된 기자회견이다. 그럼 확인해야 될거 아니야. 아니면 잘못됐으면 고쳐야 될거 아니야. 없었죠? 즉, 노승건 검사만 딱한명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검사 덩어리다. 검사 집단이 이걸 주도했다는 거죠. 요거야. 요거라고. 노승건 검사. 노승건 검사 혼자 한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검사들이 뭐 했다? 공모를 했다는 거지. 그게 거짓말이잖아, 기자회견이. 정우성 비서관한테 보냈습니다, 문자. 기자회견 한 거. 텔프시에 그거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자회견 혼자서 했다? 그럼 나머지 검사들은 확인 절차 안 했습니까? 아주 중요한 건데. 이거 검사들의 국정농단이에요. 특검법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면 핵심이. 그러면은, 테이크 우파 리더들은 지금 뭐 해야 되냐? 도와줘야 될거 아니야! 노승건 검사 진실! 뭐 하고 있죠? 이제 뭐 있는 거야? 조원진 넌뭐 하냐? 김진태 넌뭐 하냐? 국회의원들한테 들이내미는 거고, 왜? 검사가 있잖아, 검사가. 대한민국 현직 검사가. 거짓말 했잖아. 국정농단 테러 PC 조작에 연루되어 있다고. 특검 들어가야지. 이걸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에 우리 언론사의 눈들이 어떻게 했다? 가렸잖아. 거짓말. 거짓말로 기자회견 했다는 거지. 그럼 무엇을 보고 그렇게 확정 근거를 세웠냐? 여기에 대한 검사들도 확립적인 생각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없었죠? 공모라는 거죠. 다 들어가요, 다 이제. 다 들어간다.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노승건 검사 혼자만 했냐? 공모를 해서 다른 검사들이 연루되어 있냐. 그런데 이 책임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18대 대통령은 우리들 손으로 뽑았어. 국민의 손으로. 근데 노승원 검사가 네가 뭔데? 우리의 국민의 주권을 무시한 거잖아. 결과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했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당하시고 감옥에 있잖아요. 검사 어떻게 할 건데? 핵심은 그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의 주권이 검사가 대한민국의 주권자,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투표 다 무시하고 국정농단으로 들어갔다는 거지. 요겁니다. 단순히 검사가 이거 착오했다 이렇게 안 끝나. 이거는 의도적으로 한 거야. 응? 의도적으로 했다고. 노승건 검사에 대해서 그뭐 해야 돼요? 그 언론사들이 한번 때려주면 끝나는 건데 왜안 하죠? 왜안 하겠어요? 조만간에 노승건 검사 다음 주, 다다음 주, 그 다음 주 헤드라인 들어갑니다. 헤드라인 들어가요. 오늘 노승건하고 내일도 노승건 합니다. 왜 거짓말하셨어요? 기자회견 문자를 보냈다며. JTBC가 당혹스러우니까 검사 측에서 그렇게 기자회견 한거 아닙니까? 중요한 거는 일반 국민들의 주권이 개무시 당했다. 노승원 검사의 이 기자회견으로 우리의 주권으로 뽑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선출직 대통령! 응? 선출직인가? 아무튼 우리 쪽으로 뽑았잖아, 우리 손으로.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 주권이 개무시당했습니다, 국민들의. 이게 정상적인 탄핵이었다고? 기획탄핵한 거죠? 노승건입니다. 그러면은, 재판이 어떻게 되냐? 검찰이지. 이거,
벌써 이렇게 됐는데 대형 언론사에서 때리잖아. 끝나. 검찰 개혁 들어갑니다. 중요한 거는 누가 있냐. 테르피시 재판이죠. 요게 핵심이 테르피시 재판 검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판사 집단들이 어떻게 하냐. 테르피시 재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혹은 공판이 다음 공판 때 그냥 노승건 검사를 증인으로 세우기 전에 바로 결심 때려버립니다. 결심 때려버린다고. 이 사람이 증인으로 나와야 되는데 사법부에서는 얘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박주영 판사가 어떻게 한다? 박주영 판사 입장에서는 8차 공판하고 9차 공판, 9차 때 그냥 결심 때려버리는 거야. 끝내버리는 거지.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러분들 TFC 재판은요. 강우산이가 가장 잘 맞춰요. 왜? 내에서는 계속 돌아가거든. 즉 재판이요.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노승건 검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하면은 TLPC 이거 그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지잖아. 안 그래요? 그때 무엇을 보고 정호성한테 뭐 문자메시지 뭐 보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확인했냐. 그리고 TLPC 뭐 독일 두 번, 제주도 한 번, 지금 SKT의 위치 그거 한번 했는데 사실조회 별볼 일 없는 재료 뭐 데이터 나왔다. 그거 보고 어떻게 그렇게 확정적으로 했냐. 다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재판이요. 지금 현재 결심 공판 뭐 때린다. 응? 뭐 이런 사람들 노승건부터 시작해서 노강희, 고영태, 최순실, 박헌영, 조택수 다 불러가지고 증인 신청해야 되는데 판사가 만약에 결심 뗀다 그러잖아. 우리는 바로 재판 보이콧 들어가야 돼요. 재판 보이콧. 응. 이거 핵심이야. 이번 기회에 노승건 검사의 국정농단의 그 시발점을 전부 다 밝힐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조원재 의원 뭐하고 있냐고. 김진태 의원 뭐하고 있냐고. 백모 박성현은 뭐하고 있냐고.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만 외치지 말고 진짜 무죄 석방 외치려면은 이거부터 하고 외쳐라고. 이게 핵심입니다. 노승건이 핵심이야. 노승건의 한 거에 대해서 진실투쟁 못하는 태극기 우파 세력들 그 사람들 있죠. 아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연단 위에 올라가면 그 소리를 해. 근데 노승건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노승건이 뭐 한 거지? 이렇게 증거를 하나하나씩 밝혀내는 작업 이거 없는 태극기 우파 리더들은요 그 사람들이 뭐냐 간첩이야. 간첩 간첩이라고. 끝났다고. 끝났다고. 노승건 검사를 증인석에 꼭 불러야 됩니다. 노승건. 무조건 노승건이야. 현직 검사가 태블릿 조작에 연루가 되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을 외치고 있는 조원진 대한애국당 당대표 뭐하고 있냐고요. 더 웃긴 거 알아요? 대한민국당이? 조원진은 테러피시에 대해서 퇴짜 혹은 다른 이 진실을 투쟁하기 위해서 테러피시의 진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인지현 변호사, 조시현 목사 뭐 하고 있냐고? 응? 다 한패거리 아니에요? 한패거리?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외치는데 그 진실, 탄핵의 진실 밝히는데 뭐로 밝힐 거냐고? 어? 얘기를 해봐요. 민병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로 밝힐 거냐고. 조원진은 그렇다 쳐. 조원진은 김영삼 계열이고 친 김문성이잖아. 그렇다 치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테러피시 얘기 안 합니까?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되는 거 진짜 진심으로 원해요? 조원진의 연설에는 아 자유통일 들어가고요. 자유민주주의 들어가고요. 박근혜 대통령 사랑합니다. 연설 내용이 똑같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무죄 혹은 석방 정말로 원하는 사람 맞아요? 현직 검사가 태블릿 PC 조작에 연루가 되어 있는데 조원진에서 노승건 이름이 나야지. 제 말 틀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다 맞는 말 하고 있죠?
백모 박성현, 노승원 검사가, 현직 검사가 태블릿 PC, 현직 검사가 태블릿 PC 조작에 연루되어 있는데 백모 박성현은 뭐 하고 있냐고. 조직도 있고 자본도 있는데 고소고발장 날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제 말 틀린 거 있습니까? 장기정은 야구 방망이 어디 갔냐고. 장기정 강우산이 말한 거 중에서 틀린 거 있어요? 신혜식이요? 아유. 신혜식 얘기하면 셋째 마누라야. 셋째 마누라에 대한 진실, 태블릿 PC에 대한 진실, 진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혜식 뭐 하고 있냐고. 노승건에 대해서 들어가야지. 자, 가짜냐 진짜냐 이 기준에서는요. 아, 문재인 뭐 어쩌고 문재인 그게 해결이 돼요? 문재인만 얘기한다고 해서? 아, 인기, 와, 유튜브 광고 수익. 문재인.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 건요, 노승건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테이큐 우파 리더들 혹은 1세대 대한민국 자유통일 이 시민단체의 장들 뭐하고 있냐고. 어? 지금 현재 노승건 검사에 대해서 안 하는 거? 박근혜 대통령, 근데 입에서는, 아가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다 사쿠라야, 사쿠라. 진짜는 이게 핵심이고, 이게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되든 안 되든 그냥 들이대는 거야. 노승건 검사에 대한 진실투쟁 들어갑니다. 와, 문재인 뭐 탄핵, 여적죄, 고발죄, 그건 도태우 변호사가 잘 진행하고 있고, 우리는 이거 맡아야 된다. 법정신문 기자들은 요거에 올인합니다. 법정신문 기자 총 4명 있습니다. 올인. 들어가야겠다. 핵심은 노승건 검사야. 반드시 증인석에 태블릿 PC 재판에서 증인석에 세워야 돼. 세우고 쫙 물어봐야 된다고. 솔직히 조원진은 그럴 수 있다 쳐. 조원진은 뭐 지금까지 태블릿 PC에 대해서 근데 조원진 뭐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시킬지 한번 물어보세요. 연설 내용이 똑같아. 박근혜 대통령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 자리가 그 얘기하러 끝나는 자리예요? 내가 만약에 조원진이라는 그 자리에 있으면은 대한애국당은 법적 투쟁만 한다. 법적으로 고소고발장하고 뭐 100억 모으기 변호사단 막 모은다. 그 다음에 노승건 이 검사의 태블릿 PC 조작에 대한 연루가 되어 있잖아.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 변인단과 만나가지고 아 막 얘기하고 이거 해야 된다 그러고 언론사에다 보도자료 쫙 뿌리고 정론관에서 계속 노승건 해줘야 되는 게 대한애국당에 속해 있는 지도부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원지 와 만세 그 밑에 부르고 있는 인지연 변호사, 조시철 목사,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인사들, 연단이 올라가는 사람들, 왜 태블릿 PC에 대해서 그렇게 숨기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무죄 석방을 외친다? 내 눈에는 그거 인정 못해! 뭐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뭐로 명예회복시킬 거냐고! 정당을 만들었으면은 법적으로 투쟁에 들어가야지. 태극기 집회는 시민단체가 하는 거고. 정관용이요? 정관용은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능력을 100% 능력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뭔가 만들어줘도 돼. 안 되면은 다른 사람이 대한문에 쫙 크게 만들 수,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자본과 조직이 있는 그리고 정당이야. 왜 못하지? 백모 박성현 자본과 조직이 있는데 왜 못하죠? 왜 안 하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태블릿 PC 진실 밝히는 걸 별죄밖에 못해요? 문재인에서 고소고발장 도태우 변호사 혼자 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구겠다는 대한애국당 뭐 하고 있죠? 문제에 대해서 여적지 넣어봤어요? 손석희에 대해서 고소고발장 못하고 있죠? 내가 볼 때는 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상황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또 누구 있죠? 장기정은 야구방망이 어디다 두고 온 거야? 장기정. 최대집! 최대집은 의사 그쪽 분야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집 대표님 짱! 이렇게 되는 거고. 편의제밖에 안 해요. 진실투쟁은. 강산 핵심적인 거 노승건 검사에 들어갑니다. 진실투쟁. 전쟁선포입니다. 전쟁선포. 누군가 안 하면은 나는 돈도 없고요. 조직도 없는데 그냥 들어가는 거야. 왜?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있다는 거.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현재 억울하게 사기를 당했다는 거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되든 안 되든 들이대는 거야. 노승건 검사. 핵심은 노승건 검사예요. 테러 PC? 아, 기자회견 하면서 그때 언론사들의 방향을 JTBC 쪽에다가 옹호하는 쪽으로 바뀌었죠? 왜? 응, 잘 보냈습니다. 문자 메시지. 그 지금 어디 있는데, 그거? 기자회견 왜한 거냐고. 노승원 검사 혼자 와서 기자회견, 아,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동료 검사들은 확인해 봤냐고. 확인도 안 됐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이의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없었으면은 공범이라고. 노승원 검사 혼자 독자적으로 한게 아니라고. 이거 검찰? 못 믿어요. 못 믿는다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뽑은 대통령을 왜 니네들이 날리냐고. 사법부가. 이게 국정농단이지. 그것도 사기로 증거를 조작해가지고. 문자를 보냈다는 잘 보냈습니다. 그거 어딨냐고. 테러 PC에. 이거는 옷 벗느냐, 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노승원 검사, 당신이 대한민국 검사냐, 아니면 북한 지령을 받는 간첩이냐, 이거 밝혀내야 돼. 반드시 특검 들어가야 된다. 특검 들어가야 된다고. 테러 PC, 손석희를 잡으면 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요거 문제 해결하면은 전리품으로 따라오는 거고, 노승건 검사가 핵심이다. 노승건 검사에 대해서 증인신문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왜? 그때에는 그런 거 없었는데 뭘 보고 그렇게 하셨죠? 노승건으로 돼야 됩니다, 노승건. 노승건이라고. 태익계 애국 보수 시민 여러분들, 전부 다 노승건 얘기해야 돼요. 대한애국당 당원 여러분들, 노승건 검사 진실이 뭐냐? 현수막 들고 다녀야 돼. 서울역이 아니라, 항상 검찰청 앞에다가 노승원 검사가 있는 서울중앙지법 지법이래 지검 지검에 어째 둘다 붙어 있으니까 거기에 농성해야 된다고 농성 노승원 검사 나타나면 그냥 카메라 들이대고 해야 된다고 제가 틀렸어요?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을 못하면 뭘 한다며 해야지. 조원진은 왜 테러 PC에서 퇴짜도 안 꺼내죠? 행동을 왜안 하죠? 아, 1년 전에 했던 거, 그 1년 전이고, 지금 테러 PC 진실이 다 나왔는데, 노승건 검사에 대해서, 노승건 검사를 구속하라! 그런 구호를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아니면은, 이 특검을 특검한다! 특검이 들어가야 돼! 검찰의 국정농단으로, 우리들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께서 억울한 사기 탄핵 당했다는 이 진실, 그럼 무엇을 조작했는지 죄다 나왔잖아. 그 어디로 가야 되죠? 아, 문재인 아빠요. 이런 것만 구호로 해야 됩니까? 요거 들어가야 된다. 노승건 검사에 대해서 진실투쟁 들어가야 된다. 거기에 법정신문이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핵심이야. 다 필요 없어. 법정신문 기자 4명 있습니다. 4명이 전부 다
촬영도 하고 유튜브도 하나씩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이렉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안 되겠다. 우리는 조직도 없고 돈도 없는데 그냥 대가리로 그냥 밀어붙이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조직과 이 자본이 있는 데에서는 그 시민단체나 아니면 공당이나 안 해.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무죄 석방을 외쳐.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난 이게 핵심이라 생각하거든? 그럼 들어가는 거야. 요거라고. 자, 얘기해주고, 질문 들어온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뢰제거, 국방, 해제, 그 길로 통일이면 미군이 보복하는 것밖에 없는데, 저분은 상황 파악을 너무 못하고 있어가지고, 질문으로 여기고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자, 일단 이거부터 설명드릴게요. 중국이 있고, 한반도에 있고, 일본이 있죠? 북한을, 미국 편으로 만들면은, 어차피 북한의 크기로 중국이 쪼개지고, 이 쪼개진 거를 북한을 통해 가지고 침미화시키는 거야. 하나하나씩 침미화시키는 거야. 이게 미국의 전략이야. 그럼 북한 먼저 침미화시켜야겠지? 자, 임종석이가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임종석이가 아, 지뢰 제거 선글라스 끼고 오 이러고 있었잖아. 그거 미국에서는 알고 있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냥 빠르게 얘기해 줄게요. 오늘 트럼프가 북한이 핵사찰을 허용했다 이 얘기했죠? 그럼 그 지뢰 제거한 그 통로로 미군의 군사 물자가 다 들어갑니다. 핵사찰을 하는데, 응? 뭐몇명 들어가서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막 대규모에서 쭉쭉 들어가겠습니까? 즉, 임종석이가 지뢰 배합하면서, 야, 이게 평화다 했지만은, 요거? 내가 볼 때는 북한이 이런 것들을 청와대에다가 원했을 수도 있어. 원했으니까 임종석이가 들어갔지. 그때 문제에는 교황청이 있었다고, 유럽 쪽.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거 알고 있었는데 내버려뒀다는 거는, 미군이 북한 들어갈 때, 이 길로 다 들어갈게. 그 소리예요. 미국이 북한을 침미화시켜서, 쪼개진 중국을 하나하나씩 침미화시키는, 이거 있죠? 그것처럼, 길 열어놔. 미군이 들어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반미하자는 이 세력들이 11월달, 12월달에 쫙 나온다고. 문제는 그들이 반미한다는 거를 우리는 정확하게 예상하고 있었어. 11월, 12월달에. 11월달 하죠? 다음 주부터 미군 사령관이 교체되면서 새로 오시잖아. 그걸 기점으로 해서 반미 막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반미를 한다는 소리는 문재인 정권 내에 있는 얘네들이, 핵심적인 인물들이 반미를 하고자 하는 이 세력들을 통제를 못한다는 소리야. 통제가 깨졌다고. 그럼 촛불들은 어디로 가냐? 반미 쪽으로 가냐? 아니면 문재인 쪽으로 가냐? 문재인 쪽으로 간다고. 촛불 애들은.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강력한 애들은 반미운동, 평택, 캠프리지, 캠프에서 막 이거 할 거지. 그렇지만 대다수의 민주노총은 문재인 쪽으로 갑니다. 컨트롤이 안 되니까 지금 나오는 거라고. 북한 핵사찰이 한다는 거는 북한의 군 분해를 미국 군인들이 들어가서 죄다 그냥 응? 아 이거 뭐지 하는 거야. 야 저기 그 너희도 북한 부대인 것 같아 가봤더니 정치범 수용소야. 어떻게 할 건데? 요걸로 끝난 거라고. 대규모 집회, 반미에 대한 대규모 집회는 11월 달, 12월 달에 있다는 거를 우린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정확하게 또 대응이 들어갈 거야. 대한민국 지금 현재 가장 큰 요동 취급이 있다. 요거야. 지뢰밭 제거? 그 길로 미국인이 들어간다, 미국이. 요거예요. 근데 무슨 뭐, 길이 뚫렸으니까 애들 내려옵니다. 헛소리 하지 마. 그뭐 문재인 나빠요. 뭐 어쩌저쩌고 뭐, 유튜브 조회수 늘고. 시내식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시내식 같은 소리. 우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진짜야. 문재인 어쩌고저쩌고 셋째 마누라 관리나 잘해. 셋째 마누라 맞는데 아니라고 검지마치는 그게 박정희 정신이냐? 그러면서 동상을 팔아치기는. 동상을 왜 팔아?
강 기자, 도널드 트럼프 TV 방송에서 통일된다고 하던데, 그 방송에 대해서, 난그 방송 있는지는 몰라요. 일단 오늘은 노승원 검사의 진실투쟁 전쟁이 들어갑니다. 이건 전쟁이야. 둘중 하나는 누가 이기는지 결론은 날 거야. 하지만 지금까지 무패의 신화, 강산이가 딱 들어갔으면은 어떻게든 상대방이 무너지도록 진실투쟁 들어간다. 벌써 2시 9분이네. 내일 아침에 또 산행해야 되는데. 아. 지금 핵심이 노승권이라니까? 질문하세요. 질문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질문 아까 얘기하는 것 중에서 몇개더 있었나? 강수산 대구 집회를 노승건 국무지 4번 연수원에서 집회라. 지금 4번 연수원에 있어요? 응? 내일도 노승건 해야지. 미칠 수 없어. 질문하세요. 내일 바로 산행이 있어가지고, 11시인데, 산행이 어디 있는지 봐야겠다. 우리 법정신문 기자들이 이제 노승건에 대해서 다이렉트 들어갈 겁니다. 잠깐, 미디어치 잠깐 들어가서 내일 산행이 어디서 하는지 좀 확인 좀 할게요, 공지를. 지금 노승건에 대해서, 태극기 들었던 사람들 다안 보이지? 당신네들 태극기 들 필요 없어. 그냥 저기 그집 그냥 집 구석에서 그냥 유튜브로 봐. 싸우는 거 우리가 싸울게. 북한산으로 가네, 내일은. 우이역. 북한산 우이역. 지하철. 우이역이 어딨지? 북한산 우이역. 우이역이 고려대학교 쪽에 있네. 고대가 여기 있으니까. 아닌가? 우이역이 모터선이야. 신설동 6호선. 6호선이 무슨 색깔이지? 왜 우이역이 없지? 노랭이. 아, 이건가? 북한산 우이가 우역인가? 북한, 야, 저기 장암이나 저런 쪽까지 가야 되네. 마지막 정거장이네. 우이 신설되어 있고, 성신여대에서 갈아타야 되네. 멀구나. 멀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태극기라도 박근혜 대통령 등에다가 칼 꺼준 태극기는 가짜 태극기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무죄 석방을 외치는데 태극시에 퇴짜를 꺼내지 않는 애들은 박근혜 파리이고 다단계 사기꾼이라고. 그러면은 위장태극기는 뭐냐? 위장태극기요? 주구장창 문재인은 나빠요. 문재인 뭐 정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자. 이게 위장태극기야. 예, 그렇게 보면 돼요. 거기 왜 가냐? 산행이 있으니까. 노승건 검사는 누구냐고? 어우, 뭐네? 질문하세요. 질문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11시까지 가네요. 북한산 우이역. 질문하세요. 난 얘기하는데, 이거는 국가 권력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내 신변에 이상이 있을 수 있어. 난 근데 절대로 자살 안 합니다, 저는요. 저는 절대 자살 안 하고, 이거 당했다면 암살이야. 암살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검사야, 현직 검사. 현직 검사가 국정농단을 했다고, 태블릿 가지고. 태블릿 가지고 국정농단한 사람이 노승건이라고. 노승건이 태블릿 PC 조작에 연루가 되어 있어요. 계속 진실승태 합시다, 여러분들. 이 안목 한 받쳐서 그냥 딱 구축합시다, 여러분들. 잠을 좀 많이 못 자가지고 발음이 조금 안 좋은데 핵심적인 건 이겁니다. 노승건에 대해서 진실투쟁해야 된다. 노승건이 태블릿 PC 조작에 대해서 연루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잘 봐. 국회에서 탄핵안을 올리고, 무슨 뭐, 헌법재판소에서 그래 탄핵 뭐 이런 건 정상적인 어떤 절차대로 했다고 하면은 요거 현직 검사가 조작을 한 거? 요거 심각한 거거든? 그래서 그 과정이 이루어진 거 아니야, 여러분들? 우리 주권으로 뽑은 대통령을 어떻게 검사가 지 손으로 국정농단을 해가지고 끌어내리냐고. 이거는 단순한 폭행죄나 상해 이런 거 아니야.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주권의 문제야. 네 마음대로 왜 그랬냐고. 그거지. 국민들이 일어나야 돼요. 국회는요? 국회는 자기에게 입법부에게 부여되어 있는 권한 그대로 줘. 근데 문제는 뭐죠? 우파 분열이요? 제가 얘기해 줄게요. 어느 시청자 한 분이 요걸 가져왔는데, 요건데, 요거를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드릴게요. 우파 분열은 얘네들이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만 먼저 보여주고, 이렇게 보여줄게요. 글씨가 나오려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운데 강수산, 위에 민병일, 여기는 애국당, 여기는 책일갈, 여기는 변희재, 여기는 신혜식, 여기는 정규재 및 우파, 여기는 김박사 및 안정권, 강성산 되어 있고 전부 다 하수표로 공격으로 되어 있는데 변희재 대표만 이렇게 딱 동료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민병일이요? 공격해야 돼요. 정말 위험한 사람이야. 이 사람 대한애국당에 있었는데 어떻게 나왔으면은 혹은 대한애국당의 그 주류랑 다른 거라면은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지. 그쵸? 안 그래요? 과거에 변희재 대표한테 어떻게 얘기했죠? 민병일? 자기 스스로 생각해 봐라고. 태블릿 PC, 거기 관심 없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혹은 복권은 뭐로 하실 거죠? 더욱이나, 대한애국당인데, 야, 뭐 어떻게 저쩌고 진실투쟁 한다면서 조직을 또 여기서, 뭐 이렇게 사람들 모은다? 가장 나쁜 거야, 이거는. 가장 나쁜 거라고. 갈갈이는 최소한, 그딴 짓은 안 해. 사람도 불러놓고, 뭐 어쩌고저쩌고. 안 한다고.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야.
대한애국당이 커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박근혜 대통령이 무죄 석방 또 뭐로 시킬 건데? 너 얘기해봐, 민병희. 테러피시 말고 뭐 있는데? 말해봐라고.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진실, 그 다음에 복권 문제. 뭐로 할 건데, 너는? 없지? 가만히 있어라고, 너는. 이거 됐고. 대한애국당이요? 대한애국당 당원분들은 훌륭하신 분이고, 정말 애국자분들이야. 오늘도 그 늦은 시간 서청대에서 행진까지 했습니다. 최고인데 지도부가 테이블 PC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야지. 법적 싸움을 해야 된다고. 투쟁은 길거리 투쟁은 우리들이 할 테니까 법적 투쟁은 대한애국당이 해야 된다고. 안 하잖아. 조언지만 안 하면 됩니까? 그 밑에 있는 다른 여사들은 뭐예요? 같은 공범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인재현 변호사 뭐 하는 사람이에요? 조시청 목사 테이블 PC의 태자 모릅니까? 지도부가 문제야. 체결가리가 2선으로 물러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난 그전부터 그 얘기하고 있었어. 끝났죠? 논평은? 신혜식이요? 셋째 마누라. 거짓말했잖아.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장 보수. 문재인이 나빠요. 이런 것만 얘기하고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에 대해서 쉐터마스 하고 있잖아. 그게 뭐겠어요? 가짜야, 가짜. 가짜라고. 당연히 공격이 들어가지. 왜? 강호사 진짜니까. 내 눈에 가짜로 보여.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 출당에 대해서 네 입장이 뭔데? 그래서 홍준표는 성명서 있어? 없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테러 PC 진실 밝히는 거는 변희재가 아니라 신혜식 네가 해야 된다고. 네가 방심해 나왔잖아. 왜 안 해? 변희재랑 합의하면은 아 테러 PC 뭐 합니까? 그게 뭐 변희재랑 합의해서 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지? 보수파라면은? 보수파가 아니죠? 보수파 아니야. 조심해라고. 내각제로 사람 모으는 광대와 같은 역할. 영업사원이야. 신혜식.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인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죠? 본인이 해야 되는 거는 망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변희재 대표 논평 중에서 김경애 교수에 대한 거는 잘못됐죠. 논평이. 난 김경애 교수의 연설을 들어보니까 와 여전사가 따로 없네. 대한애국당 대변인 김경애에 대해서 즉각 사당화에 대해 수술을 들어야 된다. 대수술. 그 논평이 틀렸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게 아니라 내 눈에는 틀렸다는 거야. 김경애 교수의 나 오늘 대한문에서 딱 연당에 올라와서 또 연설했어요. 물론 기독교적인 어떤 색채가 강하다 그 얘기를 하죠. 그럼 뭐 김경애 교수에 대해서도 공격입니까? 자 체결갈이요. 갈갈이 끝장냅니다. 다음 주 월요일로 가면은 끝장냅니다. 여러분들 당만 키우신 줄 아셨죠?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거를 알고 있는 거야. 강호사에 딱 들어갔을 때 갈갈이 형이 야 수산이 왔노 이러잖아. 근데 갈갈이 잡으러 가는 거라고. 미디어워치 독자분들을 대변해서 강호사에 가서 갈갈이 집안을 다 폭파시킨다고. 원래 여러분들 소똥 치유는 책일갈. 소똥. 갈갈이 형만 알아들을 수 있는 이 메시지 전달. 소똥이라고 형. 소똥이라고. 다 알고 있다고. 갈갈이에 대해서 공격? 오히려 저는 공격보다는 상호작용이라는 생각해. 갈갈이 형이 야 이 개새끼야. 수산이 십새끼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아 형님 고정하십시오. 이렇게 되잖아. 그쵸?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누구야 얘는? 김 박사와 안정건? 김정인 박사 학위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면은 질질 끄다가 아 사실은 이건 전략적인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학위에 대해서 공격 들어오죠? 그럼 바로 확인을 시켜줘야 돼. 뭔 말인지 알아요? 근데 2011년도에 뭐죠? 김정인 박사 뭐 강의하고 있는 그때도 박사였어요? 2011년도에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학위에 대해서 야 너 이거 거기 맞냐 하면은
바로 즉각적으로 저 이겁니다. 논란을 잠재시켜야지. 논란을 키웁니까? 이상하다는 거야. 대응 자체가. 그 만약에 몽골 박사에게가 위조라면 어떻게 할 건데? 카자흐스탄 석사가 그게 가짜라면 어떻게 할 건데? 아니,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명 정도 있어요. 일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잡동산이 1, 2, 3이에요. 잡동산이 1, 2, 3. 이 사람이 쫙 이메일에 대해서 왔다 갔다 피드백 하겠다.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러 사람들이 이건 좀 이상한데 해가지고 한 500만원 들고 미디어치 논문 검증 세트에다가 의뢰해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 변희재 대표와 김병인 박사. 만약에 이쪽에 변희재 대표 논문 검증 센터에서 가짜다 나왔으면 김정희 박사와 변희재 대표가 같이 갈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학위 논증 있으면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게 정상적인 거라고. 안정권은 전라도야. 자, 정규재와 우파. 정규재 TV요? 정규재 TV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냐? 대형 언론사의 오너. 이걸로 보시면 돼요. 이 기준으로. 보고 있으면 다 하는 게 맞아떨어집니다. 이거 방송을 키워야 됩니까? 뭐 죽여야 됩니까? 당연히 키워야지. 어느 정도까지? 조선일보까지. 키워야 돼. 키워야 된다. 우리 쪽에서는 요런 게 좀 뭐 다 100% 만족할 수 없어도 커야 된다고. 커야 된다고. 그리고 및 우파. 우파라면은 노승건 나왔으면 노승건 다 모여요. 정규재도 노승건 얘기해야 되고 애국당도 노승건, 민병희도 노승건, 체계가도 노승건, 신핵시도 노승건, 변희재 대표도 노승건. 응? 이것도 누구야? 김정민 박사도 노승건, 안정근도 노승건 얘기해야지. 뭐가 문제인데? LA요? LA 시사 논평? 내가 볼 때는 방송 내용은 100점이야. 근데 미디어워치 독자분들이 봤을 때 시사 논평이 변희재 대표에 대해서 공격을 했고 미디어워치 독자분들에 대해서 공격을 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평이 100점 만점에 100점이냐? 요즘 거 봤을 때는 100점 만점에 100점이야. 맞거든. 우리는 팩트만 체크하면 돼. 사견은 그 사람의 사견은 나중에 아 이건 너랑 말이 좀 안 맞아 이러면 되는 거지. 변희재 대표에 대해서 저도 공격입니다. 민병은 100% 공격이고 갈갈이 형에 대해서는 상호작용이야. 애국당이요? 애국당 지도부 문제 있잖아. 왜 법적으로 안 싸워? 법제투쟁을 왜 안 합니까? 조언진만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 연단위에 올라와서 우리도 테러피시 해야 됩니다. 노승건이 테러피시 조작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왜 그 말을 못하냐고. 신혜식은 이거 다 알잖아. 셋째 마누라 맞거든. 근데 뭐가 문제죠? 말씀해보세요. 궁금하신 거. 여러분들 쫙 보겠습니다. 홍준표를 좀 먹어야겠다. 홍준표. 야, 큰일 났어. 홍준표 얘기하니까 내일까지 홍준표가 5·18 안 꺼내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아 논평 잘못 들어갔다. 아마 다음 주에 해도 강산 논평이 조금 너무 빨랐나 그 생각이 들어. 근데 타이밍으로는 지금인데 내일까지 한번 봅시다. 근데 막 내일이 일요일인데 그 다음 월요일날 홍준표가 5·18 문제 딱 꺼내잖아. 크으, 가슴 아픈 거지. 콩가콜라. 더 궁금한 거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이게 보수가 강우상이 분열시키는 게 아니라요. 이들이 해야 되는 것들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강우상은 보수를 어떻게 박근혜 또 사기탄에 진실 밝히기 위해서 너 갑자기 이거 하다가 왜 저로 나가? 대선, 지선, 그 다음에 교육권 선거 끝난 다음에 왜 너희들은 이러고 있냐고. 원래 선거하려고 그렇게 나, 택기 들고 나왔냐고.
다 일로 다시 오세요. 그래서 노성군으로 가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강산이 일로 오세요. 박근혜 또 무죄 석방해야 될거 아닙니까? 왜이딴거 하고 있고, 왜 여기서 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향해서 고함을 질러라고요. 그 작업하고 있는 거. 정규제에서 아 노승건 얘기하잖아. 대형 언론사, 동아일보, 조선일보, 노승건, 노승건. 그 끝나는 거야. 끝난 거라고. 안녕건의 전라도요? 여러분들. 연단위에 올라가서 연설하는 거, 그거 무대는요, 쉬워. 근데 그 집회를 연다는 거는 돈이 들어가거든. 돈. 뭔 말인지 알아요? 아, 여기서 연설하고 저기서 연설하면, 와, 태극기, 와! 감언 이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브라보,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여기 있는 강우사는 그런 거 관심이 없어. 어떻게든 내 머리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에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은 더 직접적으로 공략적으로 들어갈까? 그게 중요하지 않아? 대통령께서 나오시면 글로 끝나는 거야. 보수를 폄하하려는 보수가 폄하할 보수가 있긴 해요. 좀더 지켜봐야 되는 게 안정권이야. 뭔 말인지 알아요? 김정민 박사는 이미 논란 학위에 대해서 됐으면은 거기에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야. 딱, 그래, 몽골 박사 하면은, 그래? 그러면 그 다음날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무슨 뭐, 아, 비행기 값이랑, 뭐, 호텔비, 몽골 박사 맞으면은 뭐 다섯 배 물어내라. 그지 같은 말 하지 말고. 요즘 강산 씨는 뭐 하죠? 노승건 검사에 대해서 제목 보세요. 이게 핵심이야. 문재인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보다 문재인은 이제 도태 변호사 뭐 촬영해주고 이런 걸로 제가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데 노승건에 대해서는 강산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정농단으로 해서 들어가신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국정농단이 검찰에서 했다고. 그것도 대한민국 검찰이. 특히나 현직 검사가 테러 PC 조작에 연루가 되어 있어요. 그럼 국회의원들은 뭐 해야 돼요? 특검해야죠. 강우산이 법대 나왔습니까? 철학과 나왔습니까? 강우산이가 학부 과정을 194학점을 이수하고 연세대학교 법학사는 있는데요. 그 194학점을 이수할 때한 어느 정도는 철학과 과목을 많이 들었고요. 실제로 연세대학교 일반 대학원 철학과로 진학을 했고 학번까지 받았는데 제가 06학번이 학부 과정이고 석사 과정은 16학번이에요. 16학번인데 학번을 받았는데 등록을 안 했습니다. 왜냐고요? 돈이 없어. 450만 원이 어디 있겠어. 한 학기에. 돈 모으면 다시 재입학을 해야 되는데 재입학해서 철학과는 해야 돼. 지금 중요한 게 강선이 하고 있는 거는 분야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너왜 보수 우파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좌파랑 싸우냐? 지금 강우상 고소고발 당했습니다. 그 서청대에 조원진을 구속해라. 박근혜 대통령 어쩌고저쩌고 하는 김창호 목사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개 걸어놨어 나한테. 강우상 쪽으로 있으면은 감옥 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피고인 조사도 안 하고 검찰로 바로 송치가 됩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이릅니까? 피고소인. 제가 고소도 당했어요. 피고소인 아닙니까? 경찰에서 너 와서 이거 왜 있는지. 뭐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 없이 그냥 바로 검찰로 갔어요. 그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조만간에 들어가겠지. 들어가기 전에 노승군으로 가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야. 페이스북에 그 보시면은 딱한 학기로 되어 있어. 커트. 저는 마지막 학기가 학사 학위입니다.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잖아. 신총재에서 방송에 나오신다고? 그 사람이 나 고소고발 여러 개 해놨다고. 사탕은 고추장 넣었나요? 변희재 대표가
신혜식 보수 인사다. 강용산도 보수 인사다. 서로 고스장 놓는 거는 문재인 정권한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방송 보세요. 마지막에 들어가기 전에 정미용과 정미용 이렇게 일을 봐주시는 송영석, 예, 송영석이신가? 아무튼 그분한테 사과의 메시지를 전달하셨잖아요. 그 방송 내용의 뒷부분에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문재인 정권에서 하루 만에 그냥 검찰을 송치해버렸는데. 곧 있으면 뭐 가겠지 뭘. 상황이 이래요. 제가 여러분들 이거 하세요. 뭐 공격하고 뭐 하고 그럴 것 같아요? 다 같이 해가지고 싸워야지.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으니까 모으는 거잖아. 조직과 땡전 하나 없는 이 강우산이가 그냥 들어가는 거야. 그것도 대한민국 현직 검사한테 들이대는 거야. 어떻게 되겠어요? 잡혀 들어가지 뭐. 몽골 박사 방송 보시면 얘기하시죠. 아, 그걸 왜 내가 얘기해? 본인 스스로 그냥 바로 해버리면 끝나는 문제인데.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 저는, 야, 너 연세대학교 철학과 그거 어떻게 된 거냐? 정확하게 알려주잖아요. 학부 과정은 법학과는 공룡학번이고, 철학과 대학원 과정은 인류학번이라고. 근데 문제는 나 등록금 없어가지고 등록을 못했어요. 조원진의 보호막 체질가를 강우산이가 벗겨내는 것처럼 저쪽에서는 별이 대표 잡아 드러났잖아. 보호막이 뭐겠어? 강우산 끄집어가지고 감옥에 넣으려고 그러는 거지. 보면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야, 네가 분열자라. 족가는 소리 하지 마세요. 스발. 분열자가 무슨 다시 규합하는 거지, 옛날처럼.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 조원진은 왜 테루피시에 대해서는 안 해? 어? 대한학도에 왜 법적 투쟁을 안 해요? 왜안 해요, 그거? 조원진 만세만 부르면은 박근혜 대통령 나오십니까? 집회만 하면 나와요? 왜 법적 투쟁을 안 해요? 그리고 거기 밑에 있는 지도부 애들은 또뭐 하고? 돈과 자본 다 있잖아. 조직도 있고. 왜안 해요? 왜안 해? 왜안 하는데? 여기 대한역당을 왜안 하냐고! 안 하는 이유가 뭔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아, 박근혜 대통령 사랑합니다! 그걸로 끝날 문제야? 대한역당을 왜 법적 투쟁을 안 하냐고! 내말뭐 틀린 거 있어? 체계갈! 소똥 집어넣는 거 맞아? 소똥? 내려가서 강우산이가 정확하게 갈갈이 형을 아 갈갈이 형 이게 비밀이었구나 하면서 학위에 대해서 해명 방송 그게 해명 방송이 아니라니까 그냥 가져와서 인증하면 끝이야. 아니 김진태 의원이. 야, 김진태 의원 무슨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너 서울대 법학과 뭐 졸업 어쩌고 그거 조회가 안 된다. 이런 공격 왔을 때, 다음날 바로 수습해서 끝내버렸잖아. 김정은도 그렇게 하면 끝나. 뭐가 문제야? 김정민이 저렇게 나온 게 해결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태극기 애국 보수. 즉,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집중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김정민이가 무슨 몽골로 나오든 하버드를 나오든 교토대학교 나오든 그게 뭔 상관이야? 뭔 상관이냐고? 학위에 대해서 논증 혹은 야 이거 뭐냐? 들어왔을 때 지가 스스로 직접 가장 빠른 시기에 그 논란의 중심에서 소멸시켜야 될거 아니야? 내 말이 뭐 틀린 거 있어? 그걸 뭐 전략적으로 질질 끕니까? 응? 질질 끌어요?
몽고 박사에 직접 만나서 뭘 내가 왜 만나냐고! 정신 안 돌아가요? 아니, 학위 있으면 지가 그냥 바로 해서 바로 하면 끝나는 거야. 누굴 만나고, 누굴 만나고. 아무 필요 없다고. 강사, 너 연세대학교 맞냐? 학지 보여주잖아, 그냥. 학위 조회도 하세요. 학번도 다 까버리잖아. 뭐가 문제지? 나 성적표도 다 보여줬어요, 성적표도. 맞아주면 하고. 알았어요. 윤창윤이요? 아까 윤창윤 얘기 났는데, 윤창윤 잘하고 있던데? 강훈사님 시각이 똑같아요. 왜 거기는 심재철을 올라왔냐? 나는 근데 윤창중 대변인한테 원하는 거는 거의 연사로 올라갔어야 했어. 올라가서 심재철 끝나고 백목 끝나고 윤창중 올라서 특히 애국시민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탄핵 부역자 62명 중에 심재철이 있습니다. 이 자리는 심재철이 석고대죄하는 자리이지 연단 위에 올라와서 연설하는 거 이거 말도 안 됩니다. 똑바로 하십시오. 던지고 가는 거야. 마이크 던지고. 그게 윤창중이 해야 되는 거야. 원주 캠퍼스도 얘기해라. 넌 원주 캠퍼스 나왔는데. 난 영국이었는데 원주 캠퍼스 나왔다고 수도 없이 얘기했어. 수도 없이. 내가 여기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법학과에 겨우 들어갔고 겨우 졸업했는데 그걸로 다행이야. 원주 캠퍼스 얘기하면은 와, 나도 참 대단한 인간이다. 어떻게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들어가고 또 어떻게 졸업을 했는지. 한번 들어갔다 나온 건 그냥 연세대학교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 상황판 보니까 내가 볼 때는 별로야. 잘못 봤어. 민병일이 저렇게 하고 있는 거 조직 생활에서 최악이거든. 막 따로 나와가지고 또 뭐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 불러내가지고 하는 거 조직 깨는 행동이야. 아마 이건 대한애국당에서 민병일한테 고소고발 들어갈 거 난 보고 있어. 최소한은 갈갈이는 그렇게는 안 하거든. 갈갈이는 조원진 그리고 지도부 이성을 불러와라. 제가 물을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그 정도라고. 여러분들 그뭐 김정인 박사 믿는다고 있는데 그렇게 대응하는 사람이 있는데 미디어워치에서 학위 번호 있을 거 아니야? 누가 한통 500만 들고 가서 이거 학위 검증해 주세요. 미디어워치에서 논문 검증 센터 있죠? 무섭습니다. 난 강사 아까도 말씀했듯이 저는 원주 캠퍼스 출신이에요. 근데 내 인생에서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조차도 나한테는 버거운 상태였어. 근데 거기에 입학을 했다고 대박 아니야? 아니 몽골 박사랑 안정권이랑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이다. 같은 진영에 있든 없든 난 관심 없다니까.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이것만 보고 있는 거야. 감언 인설 해가지고 사람들 막 하고 이런 건난 관심 없어. 없다고. 우상호, 송영길 둘다 연대 신촌입니다. 신촌 캠퍼스는 자빨령. 그건 모르지. 몽골대 전산 시스템이 낙후돼서 제대로 검색이 안 돼. 나중에 고치면 알려준다고 했으니 기다리면 돼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돼. 그냥 간단하게. 지도교수한테 이메일 보내가지고 이런 상황이다. 지도교수 뭐 여러 번 바뀌었다며 다 보내 그냥. 보내가지고 그거 다 이메일 오면 될거 아니야. 안 그래요? 간단하게 500만 원 들고 논증 검문센터 미디어워치 거기 가서 한번 하면 끝이야. 근데 왜 미디어워치에서는 자체적으로 김정민 박사에 대해서 석사학위, 박사학위에 대해서 못했냐? 논문 번호를 몰랐기 때문이지. 번호가 없으니까. 이 문제는 지금 최근의 일이 아니라니까.
근데 강 기자님이랑 김영희 봤을 때 어떤 점이 싫은 거예요? 제가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거 없어요. 그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선배, 강성한 법학과, 김영희 박사는 행정학과. 그거의 끝이야. 근데 강성한한테는 위아래가 없는 사람이죠. 장기정도 경복고등학교 선배가 장기정이야. 장기정 야구방망이 어디 갔냐? 노승건 검사가 저렇게 하고 있는 거 진실을 밝혀줬는데 장기정의 야구방망이는 어디 갔냐고. 강호사 위아래 없어요. 예, 네. 바른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물어보세요. 다 몽골 박사 그냥 믿어주라. 아, 믿든 말든 그 여러분 사정이고 우리는 팩트만 체크하고 끝이야. 이메일로 왔다니까요. 그 이메일 온 거 뭐 프로그램에 그러라네. 그거 프로그램 뭐 어쩌고 그거 필요 없고 지도 교수. 그래서 김 박사 그만 까고 너 할 김 박사를 깐 적이 없지. 논문 검증에 대해서 이거는 전략적으로 무슨 뭐 길게 잡아가지고 아 논란 크게 일으키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니까. 그 아주 나쁜 거야. 자기 논문 혹은 학위에 대해서 공격 들어오면은 그날 바로 설명 들어가야 되고 조금 단어로 바꿔서 얘기하면 해명해야 돼. 김진태 이현철을 해야 된다고. 내 말에 뭐가 틀렸어요? 야 누구 500만 원 들고 가. 저 학위번호 나왔잖아. 학위번호 그 미디어워치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고. 500만 원 들고 미디어워치 논문 검증센터에다가 의뢰하면 돼.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왜 그걸 또 신경을 써야 되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오늘 이걸 받았는데 요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강호사 쓸데없이 어울리네. 나이가 어린 탓인가. 김정희 박사가 그레이트 게임 한 번이라도 봤으면은 그런 식으로 말 못했는데 김정희 박사 학위를 다 보여줬어. 주제 파괴. 그러니까 그 학위에 대해서 지금 안 맞잖아. 저도 하버드대학교 박사과정 나온 거 박사학위 있는 거 증명했습니다. 칠판 들고 하버드대학교 가세요. 제가 뭐 비행기 값 다 대줄게요. 저도 하버드대학교 나왔다니까. 김영희 박사보다 백모 박성현이 더 똑똑하지 않나요? 백모 박성현은 천재입니다. 천재. 천재라고. 가끔 이제 글이 나오는데 천재적인 글이 나오는데 천재긴 천재야. 천재긴 천재야.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뭐 어쩔 수 있나. 머리 좋은 거랑 애국자랑 이런 거 다 분리돼서 생각합시다. 김영희 박사는 깨끗하고 똑똑한 분. 깨끗하면은 본인 스스로가 미디어치 500만 원 들고 가서 하면 끝나요. 미디어치 논문 검증센터 있잖아.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 아 김정인 박사 김정인 박사 할 때 그러면은 이상하게 좀 변희재 대표와 가까워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이 사이 보면은 책일가도 학위 검정 책일가도 고졸이 했잖아. 고졸 책일가 고려대학교 졸업이야. 백모님도 김영희 박사 방송하고 나면 그 방송 따라 백모 박상현 대표가 무슨 중국은 어떻고 북한은 어떻고 그런 거는 박근혜 대통령 나오신 다음에 해도 돼. 그 테이키 에너지 가지고 여러 단체 만들었고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을 위해서 돌진해야지. 노승원 검사에 대해서 백모 박상현 대표가 고소고발장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내 말 맞죠? 갈갈은 강 기자를 구렁텅이에다 버렸다고? 하여튼 더 이상한 게 학위에 대해서 논란이 되면은 바로 잠식시켜야 돼. 무슨 뭐 전략적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그게 전략적으로 할 대상이에요? 프로필에 2017년 박사라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 이미 박사라고 적시된, 이상하지 않아? 무슨 박사학위 받으면 바로 나오지 않아요? 에고 철없이 떠드는 이 방송, 철없이 어디서 떠든다 생각하시는데 핵심적인 것만 건드는 거예요. 강 기자의 길가를 깨우치게 만든 그런 것도 있는데, 갈갈이 형이, 형 그러다 큰일 나. 응, 형, 8,300만 원. 8,300만 원이면은 소를 몇 마리 팔아야 돼. 그 소, 어? 소가, 응? 형, 소를 죽이는 거야. 그 마음 어린 갈갈이 형이, 아, 8,300만 원. 무슨 소득이 있다고, 갈갈이 형이. 8,300만 원. 그거 한 1억 정도 되잖아. 평생 갚아야 되는 짐이야, 짐. 말을 조리 있게 좀 해. 이 정도로 조리 있게 한다는 거는요, 대단한 거야. 강사에 방송하는 거그 전거 보세요. 응? 궁따위 데려온 순간 너희들 끝난다니까? 궁따위로 모이면은 이판 그냥 대한민국 대통령 강수산, 세계 평화 강수산, 우주 대통합 강수산, 궁따위만 데려오는 순간에 끝장난다고. 아직 비장의 무기는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쿵따이 하나만 있으면 돼요. 어느 미친년은 여기다 고양이 달고 다니잖아. 난 여기 위에다가 부엉이 달고 다녀. 난 미친놈이고. 하여튼 이게 학위 문제가 그 나라에서 그날 바로 잠식을 시켜야 되는, 종료시켜야 되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에 대해서 무죄 석방을 갈수 있는, 잠재되어 있던, 보이지 않았던 전선에 올라왔잖아. 노승건 검사, 현직 검사라고.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김정인 박사, 뭐 박사학위 어쩌저쩌고, 그게 애국 활동에 뭐가 도움이 돼? 김일성 교수는 진짜죠. 진짜야. 진짜. 미국 CIA. 진짜. CIA. 조심해야 돼. 김일성 박사는 훌륭하신 분이야. 김정인 박사에 대해서 논평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들어가면은 살아남지 못할걸? 그냥 학위 문제에서 대해서 이렇게 끝나는 거, 학위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의견이야. 근데 문제는 제대로 들어가면은 저쪽 진영은 다 초토화돼. 김일성 교수는 가짜라는 사람들 증명될만한 이유를 대는 거못 봤음. 김일성이 어느 대학교 교수냐고요. 그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카톡으로 물어보시든 직접 물어보시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난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 김일성 교수 그분은 딱 얘기 들어보면은 다 맞아요, 다. 태익기 운동의 어떤 지적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다고는 알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김정인 박사요. 김정인 박사, 강산 연세대학교 선후배잖아요. 그 정도로 막아줬으면 됐지. 아스라하고 김정인 박사 나와가지고 조원진 친중이다. 이거 한번 더 생각해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방송했잖아. 거기에 대해서 조원진이 고소고발 들어가면은 우리 쪽에서 정보 깐다. 막아준다. 거기까지 했으면 끝났지. 뭘더 바래. 그렇게 방어해줬으면 그걸로 끝난 거야. 강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 아, 근데 그, 대한애국당이 법적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 그거 말고 나머지는 다 맞아요, 솔직히. 당신 멋대로 방송하지 마세요. 당신 멋대로 방송하는 게 아니라, 내 방송은 원래 이런 방송이에요. 질문 들어오면은 강사 생각을 얘기해 주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지금 한마음으로 공산당을 밀어내야지 내부 싸움 일으키지 마요. 내부 싸움 일으키는 게 아니라, 저렇게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게 내부 분열을 만드는 거야. 너왜 말하고 있지 않아? 너는 또왜 저거 하고 있고?
다시 일로 와.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으로 다 해야지. 니네들 조직이 큰 것들, 니네들 지금 있는 것들 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한테 돈 받는 거 아니냐? 후원금 받아서 이렇게 된 거지. 니가 잘나가지고 그렇게 됐냐? 박근혜 대통령 뭐 가버려서 나와가지고 그 상태에서 뭐 이제 필요한 것들 중국 얘기하고 북한 얘기하고 어? 그때 나와서 해도 되는 건데 왜 굳이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불구하고 사기 탄핵에 대해서 진실 밝히지도 않고 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어 지금 대통령 감옥에 있는데 대통령 구출하겠다고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지 하고 싶은 거 하고 온다고 대통령 아직도 감옥에 있는데 그게 뭐예요? 사기꾼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서 아 연달이 올라오면 아 같이 사진 찍어줍시다 니네들이 미친놈들이야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에 대해서 강산, 변희재 그것도 누구 있어요? 지만원 박사, 도태우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밖에 없어 나머지 사람들은 뭔데 변희재 대표가 아 태국PC 진실 밝히면은 야 거기다 우리 이제 숟가락 얹는다 아 변희재 잘했다 미친놈들이야 미친놈들 지들이 밝혀야 되는데 지들이 밝혀야 되는데 뭐하고 있는데 넌 왜 그거 하고 있어요? 일로 와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을 위해서 들어가셔야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건데 아 보수에 대해서 뭔가 얘기한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께서 법적으로 남재준 장군에 대해서 자기의 진술서 썼잖아. 법적으로 투쟁하고 계시잖아요. 국정원 특활비, 옷값, 화장품, 의료 그런 거 안 썼다. 말도 안 되는 거다. 자필로 썼다고. 남대준 장군, 국정원장 3명 재판받을 때 전 들어갔어요. 재판장 안에. 실제로 스크린에 박근혜 대통령 글씨체로 되어 있는 거 봤어요. 근데 간은 그 프로트트윈가 올려주잖아. 가나 안 보이고 나만 보였어. 나하고 쫙 있는 거. 그거 받아 쓴다고 내 모든 정신력 해가지고 그 보여준 게한 20초밖에 안 되거든. 그냥 사진 찍게 해가지고 글씨 막 적었어. 근데 여러분들 뭐예요? 그 재판장에 누구 있었는지 아세요? 오영국 대표 있었고 장호석 소령 있었고 이진아 선배 있었고 이진아 그 다음에 이범 그 목사님 있잖아요. 이범 목사님 흰머리 그 나머지 분들은 읍스 여러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태기 들고 아 내가 애국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팩트는 안 보여주냐 김영희 박사 학위증 증거 내놓으냐 저분은 방송을 내 방송에 처음 들어와가지고 맨날 보여줘 맨날 저기 있잖아 강산의 아무 말 대잔치 여기 보면 여기 있잖아 이게 팩트야 보이냐? 이거는 진리봉사상 정경대학 법학 내 생년월일 나옵니다 2014년도 총장은 정검석 진리봉사상 받은 거는 원주캠퍼스 최초입니다 이건 하익증이고 허파, 학위증, 번호는 요겁니다. 쳐보세요. 난 쳐본 적이 없어. 관심이 없어가지고. 182847. 그리고 학위 번호가 2013으로 되어 있죠. 근데 졸업은 2014에 있습니다. 초과 학기 한 3번 정도 들었습니다. 학점 고친다고. 학위 번호가 연세대학교 2013학 5541. 요거는 이제 수료증. 이건 수족증인데 SPSS 본대학의 SPSS를 활용한 통계분석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증명한 이거는 김한중 이때 김한중 총장 됐죠? 이게 노알라 무용 쿵땅입니다 쿵땅이 있으면 너희들 끈짝나는 거야 여기는 곰돌이 있고요 여기는 독수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코뿔소. 코뿔소 있고, 여기는 이제 맥북 두 개. 제가 좀 잘 안 치워요. 안 치워서, 여기는 이제
여기도 맥북 하나, 맥북 두개 또. 나와라. 영상 만들고 있어요. 지금. 영상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증 다 해줬잖아. 뭘더 바래? 다 해줬잖아. 내가 좀잘안 치워서 너무 바빠가지고 못하고 있는 거지. 인증 다 해줬잖아. 뭘더 바래? 내 스튜디오야. 목숨이 왔다 갔다 해. 대한민국 검사 한 명만 상대하는 줄 알아? 대한민국 검사 조직이 집단적으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에 조작의 연루가 돼 있다고. 검사 한 명만 나와가지고 아 기자회견 그랬겠습니까? 동료 검사들이 확인 안 했었겠어요? 노승원 검사 요거 그 뒤에는 집단적으로 있다고. 진짜 우파 가면 방송 듣다가 그게 우파 맞아요 근데? 우파 진영에 있는 인사들이 다 우파예요? 당신이 생각하는 우파가 지금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안 하고 있잖아. 뭔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 김용수님. 김용수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해요, 팩트. 박사학위 소지자로 당연히 신뢰 매료되어 시켜 불특정 다수한테 후원금. 그럼 여러분들, 강용석 변호사. 강용석 변호사는 변호사지. 사문서 위조. 변호사가 법원을 속인 거야. 이거 심각한 거거든. 아, 근데 문재인 정권 어쩌고 저쩌고 그거 볼 필요 없어. 사문서 위조야. 대통령 되면 큰일 날 사람이라고. 내 말에 그러면은, 아, 강훈석 변호사 우파인데, 뭐, 어쩌고저쩌고. 아, 우파면은, 그러면은, 강훈산, 하버드 대학교 인증했잖아. 저 이제 하버드생, 박사입니다. 예, 강의 좀 불러주세요. 어때요? 병신처럼 보이죠? 예. 하버드 대학교 인증했잖아. 우파 진영 내, 우파라면요, 강훈산처럼 노승원 검사? 테이블 PC에 대해서 이 조작의 연루가 됐으면은, 다이렉트로 들어가야 돼. 나 이제 감옥 갈 수도 있다니까? 지금 고소고발 막 들어와! 들어온다고, 검찰에 송치됐다고! 여러 건으로. 위조인지 어떻게 알아요? 위조인지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증명할 게 아니야. 본인이 공부한 거잖아. 본인 스스로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문제 있다. 그걸 지적한 거예요. 이런 학위 논증은 하루 만에 끝내야 돼. 종결시켜야 된다고. 나는 이 검사 한명 상대하는 게 아니라, 노승원 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노승원 검사에 동조했던, 아니, 그러면은 기자회견 할 때, 아, 잘 보냈습니다. 문자. 정호성이가 뭐 보냈다고. 기자회견 딱 하면서. 동료 검사들은 확인 안 합니까? 테러 PC 독일 두 번, 제주도 한 번. 확인 안 합니까? 언놈은 아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다 야 하면서 응? 박정희 대통령 동생이나 팔아 지키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은 좌파나 우파나 똑같은 게 아니라 우리는 팩트만 체크하고 가면 돼. 팩트 체크가 중요하지 뭘. 아니, 팩트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노승건이 누구예요? 노승건이요? 테러 PC 조작. 지금 이제 미디어워치에서 테러 PC 재판을 하고 있잖아요. 자, 심수미, 김필준, 그리고 손용석. 이렇게 진술한 거 들어보니까, 심수미는 위증이야, 100%. 위증이라고. 그런데, 손용석이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갑자기 노승원 검사가 중요한 사람이 된 거야. 노승원 검사가 조작에 연루되어 있거든. 기자회견을 왜 했습니까? 노승원 검사가. 그때 당시에. 그 JTBC 도와준 거 아니에요? 나 이거 꺼낸 거야, 지금. 현직 검사와 싸움 들어간다고. 뭐가 진실인지 들어가는 거라고. 둘 중에서 누가 이기겠어요? 저쪽은 걸려가지고 있고, 강우사는 그냥, 응? 뭐지? 쟤 기자 맞아? 이렇게 내다가 그냥 감옥 가는 거야.
감옥 갈거 예상하고 들어간다고. 진실투쟁 위해서. 그렇다고 제가 감옥 간다 해서 테러 PC 조작에 연루되어 있다는 거 그거 없어집니까? 신혜식이가 아 셋째 마누라 아 소송하면 셋째 마누가 아니에요? 셋째 마누 맞죠? 그러면은 노승범 검사가 아 강우상 감옥 보내자 하면은 조작에서 연루된 게 없어집니까? 노승범이 누구냐면은 네이버 검색하면 되잖아. 아니 나는 좌파한테서 고소고발장 많이 들어와. 근데 문제는요, 최근에 또 김창호 목사가 좌파인지 우파인지 난 구분이 안 되는데 고소고발을 또 여러 개 해놨어요. 근데 문제는 고소를 당했잖아. 그러면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피고소인에 대해서 조사 없이 그냥 검찰로 송치가 된 거야. 보여줘야 돼요? 문자 한 건? 응? 봐요, 이거. 이렇게 봤어요, 그냥. 응. 규화에 관련하여 서울 남부경찰서에서 송치된 사건은 2018년도 11월 1일 서울중앙지검 2018년 형제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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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주임검사 이승현으로 접수되었으며 막 어떻게 하라고 뭐 아, 팩트만 체크하고 가면 돼요. 김정민이가 박사 맞냐? 팩트 체크하면 끝이야. 500만 원 들고 미디어워치 논문 검증센터 들어가세요, 여러분들. 막 달고 달려가면 거기서 알아서 해줘요. 뭘로 고소했나요? 모르지. 여러 건 해놨다 그래. 가서 내가 전화 걸어봤거든. 곧 나도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데 나 이거 예상했다고. 그래서 강우산에 제2의 강우산을 만들려고 배현진 대표 나오면 누군가 이거 촬영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머릿속에는 그 생각이야. 근데 없어. 지금 상황이 이런데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강우산은 좌파다. 뭐 좌파 이런 거 합니까? 지금 새벽 3시인데 11시에 산행 출발이니까 또 계산 들어가야지. 6시간 뒤에. 잠을 한 5시간 잘수 있나? 전 보여줬어요, 그냥. 상황이 이런데. 야,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응? 왜 미디어치에 가요? 미디어치에 논문 검증센터가 있잖아. 체크 차단합니까? 누군가 스패너 토론자냐고 차단하면은 댓글로 쓰세요. 그 영상에 댓글 쓰시면 제가 보고 댓글에 대해서는 답장을 다 남기잖아요. 딴 사람 까세요. 제발 누가 시켰나? 뭘딴 사람 깐 적이 없다니까. 논평이 들어간 거지. 그럼 왜 대한애국당은 왜 정치적으로 그 법적 투쟁은 왜안 해요? 그게 까는 거예요? 김무성이 그럼 좌파입니까? 그냥 봐야지 그거를. 내 아마 김무성은 지금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고 있어. 강우상이 500만 원 들고 가요. 부대가 500만 원 있긴 있어요 제가? 저기 안중근 대표가 그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셨잖아. 근데 그 나오시기 전에 아침에 제가 영치금이랑 영치물 5만 원 이렇게 들었어요. 영치물은 금요일날 접수하면 월요일날 들어간다고. 저 아침에 서울구치소 갔는데 그거 넣어주고 변희 대표 면회하고 다시 내 사무실로 왔는데 아니 뭐 안중규 대표가 뭐 나왔대. 다시 서울구치소 갔는데 거기 갔더니 또 이제 공화당의 신동훈 총재님이 계신 거야. 안중규 대표 어디 갔지 했더니 벌써 갔대 집에. 그래서 지금 뭐야? 영치금은 10만 원은 넣어드렸잖아. 영치물은 뭐 벌써 그 사람 집에 갔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왜 줘? 그래서 빨리 48,920원. 그거 환수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빨리 취소하고 취소 받았죠.
모태 우파가 널려있는 후계자 이현주 시켰다고? 이현주요? 탄핵 찬성입니다. 좀 문재인 나빠 요 얘기하면은 다 그냥 오 보수 우파인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니, 본인이 할거다 했는데 미디어워치 꼭 집어서 500만 들고 본인은 뭘할거다 했는데요? 논문 학위 번호가 있으면은 논문 쫙 나오거든. 그 논문을 어디서 받았으냐? 인터넷으로 돈 내고 받았으잖아. 근데 학위가 없어. 검색했는데 없어. 이거 문제 심각한 거라고. 김무성은 우리들의 적이야. 근데 난늘 얘기하는데 내각제가 됐을 때 통일부를 반드시 자유한국당으로 가져와야 돼. 그거는 또 해야 된다고. 그게 당대표가 김무성이든 내각제에서는 총리이든 통일부만큼 가져와야 돼. 김무성은 싫어하는데 물론 단두대가 필요해요. 필요한데 정치적인 단두대. 거기 전원책이 얘기하는 거. 그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메일은 보낼 수 있잖아. 참, 저 사람 이해가 안 되네. 이메일 보내는데 지도 교수한테 뭐 여러 번 바뀌었다며 다 보내. 보내서 이런 사정이다. 그럼 답장 줄거 아니에요. 그거 인정하면 돼. 왜 내가 학위번호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검색이 안 되냐? 그럼 거기서 그래 그거부터 일단 하고 그거 빨리 시스템상으로 복구해주겠다. 그러면 복구된 다음에 다시 정상적으로 쭉 뜨면 돼. 뭘 나한테 바래? 그렇게 하면 가장 쉽게 확인한 방법 아니야? 지금 몇명 보고 있지? 맨날 강호사한테 와가지고 아 김정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내가 김정민이야? 네가 해라. 왜 내가 해? 김정민 박사 혼자 해야 되는 거지. 본인 스스로 해야 되니까 학위 논란이 되면은 바로 빠르게 최단시간으로 논란을 종결시켜야 돼. 아 그럼 학위 논란 되고 쭉 끌어가지고 아 마지막에 야 이게 제 전략이었죠? 이러려고 그딴지 왜 하냐? 이게 안 되네. 그걸 왜 해, 그걸? 서로 좋게 보십시다. 그럼 안정권은 노승건 이거 하세요, 노승건. 안정권은 노승건 이거 하면 돼. 맞지? 노승관 하면 되지. 김정인 박사에 대해서 모르시면 가만히 계세요. 뭘 모르시면 가만히 있어야. 신혜식은 셋째 마누라. 조원진은 테르 PC. 김정민은 몽골 박사. 책일갈은 없어. 핵심이 없어. 갈갈이가 강호사 생각할 때는 상대하기 너무 어려워. 그래서 직접 나서서 쳐들어가는 거야. 갈갈이 형은 좀 여러분들 좀 사람이 모자라 보이고 어설퍼 보이고 막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 맞는데 전혀 아니에요. 책일갈은 머리가 판단 능력도 좋은데, 여러분들, 내 진짜 눈에는 상대하기 어렵다 했잖아. 작업을 7개월에서 8개월 했는데, 아직도 못 벗겨냈어. 그래서 직접 가서 끝장을 보는 거야. 갈갈이 머리가 제일 좋아요. 핵심이 없어. 또 누구? 김진표? 저 김진표인가? 김진태.
김진태는 내각제 물어보면 돼요. 내각제. 김문수요? 김문수는 이문량 인지고 저렇게 했잖아. 뭐 물어봐야 되냐? 5.18 유공자랑 민주화 유공자 이거 두개 물어보면 끝이나. 그냥 유공자 물어보면 끝나. 김문수는. 예, 들어가세요. 자,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내일 산행이 있어가지고. 한 5시간 자고 가야 돼. 나 북한산이라서 되게 가까운 줄 알았는데, 어우. 슈님, 갈갈이는 좋은 분 같아요. 까쭉 걸리지 마시고, 음해했던 거 뭐, 어쩌고저쩌고. 또 소화해서 뭐, 그런 거 필요 없다. 안정은 오늘 광주 가서 5.18 명단 까라고 외치고 있어요. 잘했네요. 보수파가 테레피시랑 5.18에 대해서 말 못하면은 그건 가짜거든. 안정건은 보수파 진영 내에서 맞는데 이제 오시려면은 노승건 해야 돼요. 노승건. 왜? 테레피시기 때문에. 맞지? 조원진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고성훈 TV 가로세로 연구소 외에 유튜브 방송에 테러피시 가짜라고 여러 필요했습니다. 잘한 거라니까 그거? 잘하셨다니까? 조원진 의원이 한 거에 대해서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 얘기가 되잖아. 그 뭐가 문제죠? 이해가 안 되네. 뭘 까야 되죠? 선거구제도 그렇게 되면은 제일 걱정하는 거. 그것도 맞는 말이죠. 예, 선거구제도 되는 것도. 자, 일단은 한 400명 보고 계신데, 노승건 검사에 대해서 이제 다이렉트로 법정신문이 들어갑니다. 예, 들어가고, 진실투쟁할 때 강성 조만간에 뭐 잡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일부러 잡혀 들어간 게 아니라 노승건에 대해서 진실투쟁의 전쟁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 무슨 뭐 고소고발장이 막 날라와. 근데 문제는 김창호한테서 나온 거는 뭐 여러 가지 걸어놨는데, 이거 어떻게 피고소인 조사도 안 하고 검찰로 송치가 되냐고. 난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돼. 아, 피고소인 나오면은 내가 자료 같은 거 들고 와서 이렇게 방어를 할 텐데, 아, 뭐 조사도 없이 그냥 송치, 검찰로. 뭐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걸. 저는 좀 상황이 조금 안 좋다. 상황이 조금 안 좋아. 참고로, 강우산이가 암살당한다? 여러분들. 강우산 절대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자살 절대 안 해. 근데 만약에 제가 사라지면은 이거는 어디선가 작업이 들어왔다는 거야. 감옥에도 못 보내고 저 새끼 아가리는 꿰매야 되는데 분명히 어느 세력이 나올 거다. 변진대표 내년에 석방 가능한 거요? 내년이 아니라 내년에 석방 안 돼요. 올해 12월 중순쯤에 됩니다. 올해 12월 중순쯤에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방송을 종료할게요. 여러분들.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300명 보고 계신데, 중요한 거는 노승건 검사가 TLPC 조작에 연루되어 있고, 그리고 조작, 기자회견을 거짓말로 했잖아요. 이 연루되어 있는 검사가 한 명이냐? 그게 아니라 단체로 되어 있다. 그 단체랑 싸워야 된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감사합니다. 이 기자!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5, 4, 3, 2, 1, 땡!